자, 추구집 25번째 공부를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동심화의라요. 동심화의라요. 산첩수성유라. 산첩수성유라. 빙해어초약이요. 빙해어초약이요. 풍화안욕귀라. 풍화안욕기라. 임풍양불절이요. 임풍양불절이요. 산월효익명이라. 산월효익명이라. 죽순첨엽필이요. 죽순첨엽필이요. 송엽새사침이라. 송엽새사침이라. 자, 동심화의라요 산첩수성유라. 동자는 골동, 골짜기 동자야. 산골짜기. 산골짜기가 깊으면 어때요? 산골짜기 깊다는 것은 산이 크다는 뜻이지. 산골짜기가 깊어지니 화의라. 꽃의 뜻이 기르고 깊은 골짜기는 꽃이 늦게 피더란 얘기지. 그지요? 산첩수성유라. 산이 첩첩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산이 크고 높고 굉장하다는 거지. 그럼 산이 크고 높으면 거기서 물이 많다는 거지. 계곡물이. 그렇죠? 산이 첩첩이 쌓여 있으니 물소리가 그윽하기도 하구나. 물소리도 아주 그냥 멀리서부터 오는 물이니까. 빙해 어초약이요. 풍화 안욕이라. 얼음빙자요. 해빙이라고 하죠. 얼음이 녹는다. 그걸 해빙이라고 그러는데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물고기들이 처음으로 뛰어오르고, 얼음이 없을 때는 물 속에 얼음 밑에 가만히 숨어서 있다가 물고기들이 얼음이 쳐 넣어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물 위로 튀어오르더라 이거지. 그쵸? 저거는 물고기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지. 움츠리고 있다가 튈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풍화 안 욕기라. 바람이 화자는 이게 이제 온화해지다. 따뜻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바람이 온화해지니. 기러기는 철새지요? 추운 데서 살잖아. 날이 더워지면 어디로 와? 돌아가고 싶지. 어디로? 자기 추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온화해지니 따뜻해지니 기러기들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 보세요. 빙해 얼음이 녹는다. 바람이 따뜻해진다. 물고기 어자, 기러기 안자, 대꾸가 되죠? 그 다음에 초약, 찔약자, 돌아갈 귀자. 이게 대꾸가 되는 거야. 그 위에 구절도 동심, 산첩, 되죠? 골짜기가 깊다, 산이 첩첩 쌓여 있다. 그런 뜻이고. 화의, 꽃의 의미, 꽃의 뜻. 그 다음에 수성, 물소리. 그죠? 대꾸가 되죠? 게으를 낮자에다가 그윽할 유자도 이게 형용사로서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 봅시다. 임풍양불절이요. 임자는 숲을 임자지. 바람 동자고, 바람은 바람인데 무슨 바람? 숲의 바람이. 숲에는 숲의 바람은 양불절. 서늘하다, 시원하다. 서늘함이 끊이지 않고. 그렇죠? 산에 있는 달들은, 산탈은, 산에 걸린 달들은, 효자는 새벽 효자예요. 새벽이 되어도, 잉자는 이에 잉,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이에 밝기만 하구나. 산에 있는 달은 새벽이 되어도, 그때까지도 산에 걸려 있는 것 같더라, 이거지. 죽순첨엽필이요.
속엽, 새, 사침이라, 대나무, 수는, 죽수는, 뾰족하기가, 풋과 같고. 끝이 뾰족하지요? 풋처럼 뾰족하고. 속엽, 사, 새, 사침이라, 솔잎은, 가는 것이, 바늘과 같더라. 솔잎 갖고 찌르면 아프지요? 바늘처럼. 여기 대꾸가 참잘돼 있지요? 바람은 바람인데 인풍, 달은 달인데 산월, 그죠? 수는 순인데 죽순, 잎은 잎인데 솔잎, 그죠? 서늘알 양자 새벽 효자. 그다음에 뾰족할 첨 가늘 새자. 여기다 절 끊이지 않는다, 박다, 여기 필자와 붓과 침. 아주 대꾸가 참잘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동심화의라요 산첩수성유라 빙해어초약이요 풍화안요귀라 양불절이요 산월효익명이라 죽순첨엽필이요 속엽새사침이라